자,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뭐 당뇨병 얘기하면 암하고 상관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모든 병은 어쨌든 간에 암이든 당뇨병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다 유전자의 문제고 유전자가 회복돼야 치유가 되는 거니까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하든 다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변질된 유전자의 종류가 달라서 병 종류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당뇨라고 그러면 뇨는 소변이죠. 당, 그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다. 당이 본래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소변에 당이 나오느냐?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너무 많아지면 이게 해로워지는 겁니다. 이 당이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요, 안 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떨어진 상황을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이 되면 너무 혈당이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그만큼 당이 중요한 겁니다. 왜? 당에서 우리가 전기를 얻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 없으면 핸드폰에 배터리에 전기 없으면 핸드폰 죽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의 몸에 전기가 없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르는 전기가 전기를 우리가 전류라고 그러고 그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체 전자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류가, 그 전자파가, 생체 전자파가 어떤 종류의 파동이냐, 어떤 종류의 결이냐, 좋은 알파 파동파냐, 아니면 나쁜 베타파, 감마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왜? 유전자는 세포의 상태를,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세포에 입력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전기의 생체 전자파의 결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뜻이다. 영이다. 그렇죠? 그게 정신님이냐, 잡신놈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생명파냐, 사망파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예. 그렇게 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돼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영적 에너지에 달렸다. 그렇죠? 그 영이 우리에게 뜻을 준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래서 그 전기가 어디서 오냐? 여러분, 우리 이런 전기, 여러분의 이런 전기는 어디서 와요? 울진에서 와요. 자, 근데 우리 몸의 전기는 어디서 오냐?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그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했겠지만. 네.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음식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음식 중에 우리 몸에 전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음식이,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그게, 탄수화물 중에 가장 단순한 탄수화물이 바로 당이에요. 당.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긴, 물질이길래, 영양소이길래, 탄수화물에서 우리가 전기를 얻어요. 요거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탄수화물이다. 화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화. 예, 화합됐다, 이 말입니다. 화합해서 생긴 물질이다. 그게 화물이에요. 그래서, 산화, 그건 뭐예요? 산소하고 화합했다. 산화됐다. 그 화. 자, 그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탄, 이게 탄자 맞아요? 좀 이상하다. 탄수. 수는 뭐예요? 탄은 이게 탄소라는 탄자입니다. 수는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해서 생긴 물질이 탄수화물. 탄소는 뭐가 탄소예요? 그런 거 다 알아요. 수치 바로 탄소예요. 나무를 팍 태워서 뭘 만들어요? 수천 태우는 게 아니라 열을 막 가는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탄소만 남아요. 그 새까만 숯, 이렇게 숯가루 있죠? 그게 탄소 입자야. 자, 숯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이 되게 안 되게? 화합 안 됩니다. 응. 우리 물에다가 숟가루를 부어가지고 아무리 휘젓고 아무리 끓이고 해보세요. 화합 안 돼요. 결국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숟가루는 가라앉고 물은 물대로 딱 분리되버립니다. 화합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어디서 화합이 되게? 그냥 희한한 몸을 가지신 분. 식물 안에서 회복. 식물에 어디에? 잎사귀에서. 어? 네. 그래서 모든 탄수화물은 식물이 생산해냅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선 탄소를 받아야 돼. 그렇죠? 탄소를 끌어들여야 돼. 식물 안으로. 그 탄소는 어떻게 끌어들여? 식물이 탄소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 탄소를 끌어들이는 얘기를 하는데, 광합성이 벌써 튀어나와요. 탄소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예요? 탄산가스지. 보세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비극입니다.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드립다 외워가지고 시험 답안지에 쓰면 끝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응용이 안 돼. 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뭐예요? 탄소는 C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는 O, 2. 요게 탄산가스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잎사귀로 공기 중에 있는 뭐를 흡수해요? 탄산가스를 흡수합니다. 탄산가스를 흡수해가지고,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지만은, 식물은 산소는 필요 없어요. 그 탄산가스를 쫙 흡수해가지고, 산소는 필요 없으니 산소는 떼가지고 어떻게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나무가 많으면 산소가 많은 거야. 아시겠죠? 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해다가 산소를 버려버려. 그리고 탄소만 가져, 자기네들.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산소는 공기 중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건 C, 탄소만. 수는 뭐예요, 수? 물이요. 물은 H2O입니다. 그렇죠? 물은 뿌리에서 H2O.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을 시켜요. 화합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합시킨다는 말은 이제 붙인다는 말입니다. 자, 두 남녀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다가 만났어. 그래서 부부가 됐어. 어떻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 돼 봐놓고도 몰라요. 대부부 되냐면은, 이 탄소하고 물하고 부부가 돼. 결합을 해. 결합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결합할 때는 그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물 안에서 탄소와 물이 만나면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면 그게 결합을 시킵니다. 세상에. 절대로 결합 안 되던 게 결합이에요. 그 에너지가 어느 에너지예요? 햇빛이죠. 자, 그래서 햇빛. 햇빛이. 햇빛이 없으면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식물이 공기 중에서 탄소를 받고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그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라고요? 햇빛이요. 네. 그렇게 식물이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 불러요? 그거를 광합성이라고 불러. 광, 햇빛. 햇빛을 받아가지고 탄소와 물을 합성시킨다. 그래서 광합성이야. 네. 놀라운 얘기죠, 이건.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그거를 먹는 거야. 그래서 쌀도 다 탄수화물이죠. 감자도 탄수화물이죠.
뭐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뭘 먹으려고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를 먹으려고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야. 그렇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는 이 탄수화물 중에 필요한 게 뭐밖에 없어요? 응.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탄소 필요해요, 안 해요? 아, 필요 없어. 그래서 탄소 내보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보내요? 공기 중에 있는 식물이 내뿜은 산소를 숨을 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뭐예요? 탄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탄산가스가 돼요. 그 탄산가스를 만들어가지고 폐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식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또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또 줘요. 그러니까 식물이 뭐 같아요, 여러분? 식물은 우리가 버리는 거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뭐요? 필요한 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식물이 알고 보면 꼭 하나님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식물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건 놀랍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자예요? 사람인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거. 저 글자가 뭐예요? 휴는 뭐예요? 쉴 휴입니다. 사람이 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쉬려면 뭐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 응. 그래서 빌딩 숲 속에서는 여러분이 일하고 쉴 때는 어디서 쉬어요? 나무. 그 성경 보면 뭐라고요? 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딩 숲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자여, 다 나무로 오라. 내가 생명 에너지를 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이런 것 속에 다 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부호로만 알고 있다는 게 결국 수박겉하기야. 자,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하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내면의 환경이 좋아지려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휴가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요. 불안, 초조, 증오심, 경쟁심, 두려움. 이렇게 그 악령들이 들어오면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 휴식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당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 속에 햇빛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결국 햇빛을 먹으려고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럼 그 햇빛은 또 뭐예요, 햇빛은? 햇빛이 뭐길래 탄소하고 물하고 서로 결코 결합할 수 없는 두 이물질들을 결합을 시켜. 그러니까 결합할 수 없는 것을 결합시키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불러.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결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결혼해서 같이 살라 그러면 너무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 남자들은 식구를 먹여 살려야 돼. 그 식구를 먹여 살리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하면 못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각 사람마다, 남자마다, 특정한 부분에 어떻게 해? 남보다 더 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고방식은 할 수 없이 자꾸 어떻게 돼? 좁아져요.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속이 좁아요. 의사, 전문가들. 그거밖에 몰라. 군인은 또 군대밖에 몰라, 또. 그렇죠. 근데 여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전문직과 변호사님 어디 가서? 예? 네? 쉬고 있어요. 변호사는 힘이 많이 필요해요. 머리가도 복잡했어. 그래서 근데 여자는 집안에서 애 길러야 되죠, 빨래 해야 되죠, 음식 해야 되죠. 이게 자질구레한 거 할 게 뭐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순간에 한 군데만 집중할 수 없어. 자, 남편 양말 빵꾸 난 거 키워야지. 키우는 동안에 뭐요? 저기 냄비에 지금 부글부글 끓는 넘치는 감자 신경 써야지. 그 다음에 마당에 늘어놓은 빨래가 지금 밖에 비가 오는 줄. 그러니까 여자는 한순간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머리로 발달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지금 애가 자고 있는데 언제 깰지. 기저귀에 오줌 쌌나 안 쌌나 다 생각해야 돼. 우리 남자는 그러기가 싫어요. 여자는 그러고 싶어. 그럼 그 두 사람이 만나니
여러분,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 남자는 자기 지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근데 여자는 자꾸 자기식으로, 자기들은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상구 박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강의야. 강의하려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를 위하여 책을 써야 돼. 그 책 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말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쓰면 독자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신경 써가면서 쓰고 또 아이가 이거 별로야.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보, 오늘 비 올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샹. 그런데 그때 샹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샹 할지 안 했거든. 그렇죠. 그냥 물어본 것밖에 없다고. 왜? 여자들끼리는 그래도 되니까. 그렇죠. 여자들끼리는 뭐 이거 하면서 다 뭐 이거 생각도 하고 저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신기해요. 남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해. 왜냐면 여자들이 1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자들은 한 세 그룹,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또 자기들 고고고 세 명 고고 얘기만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다가 또 저쪽 거 다 듣고 있어서 또! 희한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또 저쪽 거 참견이 그건 아니다 얘. 그 남자는 그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는 뭐로 봐요? 바보야 바보. 이게 이런 바보가 없어. 그래서 제 별명이 바보예요. 우리 집 사람이 지어준 별명이 바보예요. 바보 장님. 왜? 뭐 찾아달라 그래. 냉장고에 열면 뭐 어디에 뭐 있다 이거야. 난 열고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럼 집사람이 답답해서 나와서 여기 있잖아 이 바보야.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기식대로 살아보면 이게 부딪히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그 안 맞는 거를 결합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이제 서로 뭐가 돼? 남남이 되고 남남보다 이제 더 나쁘게 되면 왼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랑이 없으면 이 왼수야 와 그러노. 또 이제 남남 같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합시키는 힘은 사랑이야. 그래서 이 탄소하고 물하고 결합될 수 없는 거를 결합시키는 것이 햇빛인데, 이것도 본질이 뭐예요?
사랑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일까?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햇빛은 해가 발전해낸 전기예요. 전자파예요. 응? 그러니까 해가 발전을 하다니. 해는 발전소예요.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핵발전인데, 인간이 하는 방법은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핵을 분열시키면서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분열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해는요, 우리 한국의 핵발전소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다 가서 지어주고 돈 벌어오고 그러잖아요. 기술 없으면 못 만들어. 그런데 태양에는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할 수 없는 기술, 우린 지금 핵분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에서 하고 있는 발전은 핵융합 기술로 해요. 그 지구상에서는 아직도 못해, 그거를. 기술이 없어. 태양에 아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죠? 저는 태양에 무슨 기술자가 있어. 근데 핵융합이 돼. 그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도 지금 못하고 있어. 그 태양에서는 그게 돼. 자, 왜 돼요? 여러분, 이제 잘 배웠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 다 여러분 알고 있어. 왜 가능한가, 그게?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이 한다 하면 맞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한다 하면. 안 맞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종교적으로 말한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뭐예요? 좀 이치적으로, 여러분 배운 대로 어떤 원칙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뭐냐?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야.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핵융합은 물리적 기술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에서 그 영적 에너지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는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태양은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이 발전을 시켜서 우리에게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데, 결국 그거는 아까 종교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네, 태양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 에너지를, 생명파를 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에너지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온통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사랑으로 구성됩니다. 자, 놀라운 거죠. 자, 자, 이제 왜, 아,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당뇨병 서론. 자, 그래서, 아, 이 당, 그래서 당은 달아요. 왜 당이 달아요?
아이고, 얘기해줘. 답 다 가르쳐 줘도. 사랑이니까 덜지! 예. 그리고 특히 여러분, 과일 있잖아요. 과일들이 더 달아요. 근데 과일은 진짜 달콤한 게 과일이죠. 근데 그게 과일임 더 사랑인 것을 나타내요. 왜? 더 달고, 그 다음에 생기기도. 이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과일들은. 아,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사과도 어떻게 생겼어요? 예? 예? 예, 하트. 예. 맹고도 하트형. 왜? 모양도 사랑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사님, 파인애플은 아닌데요? 사랑 모양이 아닌데요? 아이, 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번쩍하고 생각난 말이 뭐냐. 파인애플 두 개를 붙이면 하트가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사랑을 조건적 사랑, 이기심, 욕심으로 변질시켜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자, 그럼. 사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 로고요? 애플 로고요. 애플. 그 저거는 애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파인애플이에요. 왜? 애플은 이게 애플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인 애플이라고. 사람들이 정확하지 못해. 그래서 애플 회사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어. 그게 왜 애플이냐? 파인 애플이지. 바꿔라. 자, 네. 이제 이쯤 해놓으면 이제 당뇨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햇볕, 그 당,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받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당이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해낸 당이라고. 자. 그 당이 들어오니까, 그 당이 들어오면, 당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왜? 그 당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전기가 있어야 사니까. 왜? 우리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기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의 흐름의 파동이 좋은 파냐? 나쁜 파냐? 요거는 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어. 짱.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이 없어도 죽어요, 그렇죠? 당이 많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도 물질이기 때문에 당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피 속에 당이 많으면 피가 진해져. 피가 진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진해져요? 당이 많아도 진해져요.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어떻게? 진해져. 그 짠맛이 진해지고 단맛이 진해지고 매운 게 많이 들어가도 어떻게? 진해져요. 피
피가 너무 진해지면 안 돼. 왜 그래요? 피가 진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피가 진하든 말든 혈액순환이야 그대로 되죠. 예. 네. 예? 네? 단소 공급이 오늘. 자, 이제 잘 보세요. 왜 피가 너무 짜게 먹어서 맵게 먹어서 이 매운 거 맛을 내는 것도 다 화학 물질입니다. 당도 화학 물질이고 어떤 화학 물질이든지 너무 과하게 피 속에 녹아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 피가 이제 진해지면 왜 문제냐? 아, 자, 요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우리 세포는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모세혈관 접해.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자. 세포는 항상 뭐가 충분히 있어야 돼?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물이. 네. 물이 빠지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시들어. 잎사귀도 다 세포 안에요. 그러니까 물 안 주면 잎사귀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세포에게 여러분 몸에 물을 부지런히 공급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2000cc 네? 그 병으로 500cc짜리 물병으로 네 병은 마시라.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짜게 먹는 게 안 좋냐? 왜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냐? 왜 맵게 먹으면 안 되냐?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맵게 먹는 거예요. 이제 맵다는 말도 안 쓰더라고. 뭐, 옛날에는 칼칼하다 그러더니, 요즘은 뭐요? 얼큰하다 그러더라고. 응. 그건 막, 와, 막 젊은 애들 막 떡볶이 막 먹어요. 그 매운 거. 응. 자, 그럼 피가 이렇게 진해져, 진해져요. 피가 진해지면 여러 가지로 나쁩니다. 여러 가지로. 자, 첫째. 이 모세혈관 벽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 세포예요. 그 혈관 내막 세포라고 합니다. Endothelial cell. 근데 여기에 이 안에 혈관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각종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백혈구들이 또 많아요. 다른 세포들이. 이 세포들도 다 자기 세포 속에 뭐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 수분.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세포, 적혈구, 백혈구, 또 이 세포 다 수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달게 먹었다, 짜게 먹었다, 맵게 먹었다, 그러면 피가 굉장히 진해져요. 그 진해진다는 말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농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배운 거 있잖아요.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생겨. 그렇죠?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요즘 어때요? 여자들 김치도 안 담그더라고. 어떻게 해요? 배추를 사와. 빳빳해, 배추가. 빳빳한 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빳빳해요. 왜 빳빳해요? 그 배추를 구성한 배추 세포 세포 하나에 물이 충분히 수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짜게 만들어가지고 그 배추를 소금물에 탁 담그면 어떻게 돼? 왜 그래요? 금방 그냥 우리가 숨이 죽는다 그래요. 그 뭐냐? 물 빠져나갔다. 배추 세포 안에 물이 꽉 차있던 것이 그 농도가 진한 곳으로 수분은 이동합니다. 그게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피가 삼투압이 높아지면 적혈구로부터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백혈구로부터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모세혈관 벽세포로부터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세포로부터도 수분. 그러니까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달게 먹는다.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 세포들이 아주 고민인 거야. 물 빠져서. 그러니까 세포들이 물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세포가 물 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짜고 맵게 먹고 달게 먹고 나면 물이 땡기는데 그 물은 다 몸 안에 물이 있죠. 그런데 피 속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피 속에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혈관 밖으로 나와가지고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그런다. 그게 이제 짜고 맵게 먹고. 그러면서 이 세포들이 약해져. 네, 이것도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들도 병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 그 모든 세포의 기능이 다운.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이 항상 높아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몸 컨디션이 다 다운.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혈관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 모세혈관 세포가 죽어요. 죽으면 모세혈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망가진 현상이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곳에 나타나.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망막. 콩팥. 그래서 당뇨병. 걸리면 눈도 나빠지고, 뭐예요? 콩팥도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른다. 합병증.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나중에 그래서 눈 안 보이게 되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반 의학계에서는 절대로 안 난다고.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안 난다고 배웠어요. 근데 뉴스타트 해보니까요. 망막의 모세혈관이 다 새로 재생하고 눈 새로 다 보이고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참 제가 어떤 분이 한 1년 반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뉴스타트에 왔어요.
그래서 투석할 필요 없습니다. 뉴스타트만 잘 하시면 공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을 이분이 서울도 안 가고 여기서 살았어. 그냥. 그러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콩팥이 쏙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피검사 해보니까 수치가 뚝 떨어지고. 그러더니, 뭐, 그분이 아마 재산이 좀, 부동산이 좀 있는 거거든. 돈 많은 것도 이거 문제라.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그 뭐, 저기 뭐, 전세준 집이 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히 뭐, 가야겠다. 가시더니 안 오셔. 그래가지고, 잘 계시는 줄 알았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어떻게 계시냐고. 지금 투석하고 있대. 아, 참,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 오셔야죠. 아이, 바빠서 못 갔대. 그, 참. 그, 이 뉴 스타트에서 분명히 콩팥이 다 재생이 되고 좋아져. 예. 그, 참. 그래서, 그건 그렇고. 자, 이제 당뇨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당뇨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복잡한 걸 좀 지워버리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당. 자, 이 까만 점을 당이라고 합시다. 이 당이 전기를 가지고 있죠. 이 당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도 제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이는 게 세포막이고, 이 빨간 것들 있죠?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안에서 당을 태웁니다.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그 당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 안에 있는 에너지를 태워서 그 에너지를 받아내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자동차에 들어있는 엔진들. 이건 미토콘드리아.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세포에는 한 300개 내지 400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푹 줄어가지고 200개, 150개밖에 안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줄어버려요. 그래서 100개에 150개밖에 안 되던 사람도 운동을 시작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요. 여러분, 과체중, 비만 있는 사람들이 살을 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 해야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야 돼. 미토콘드리아 수만 늘려놓으면 내가 잠자고 있어도 체중은 줄어들 수 있어. 아시겠죠? 왜?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비만은 많이 먹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많이 먹어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태워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운동을 안 하니까, 먹는 건 많이 먹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줄어들고 하니까, 양쪽 다 문제야. 태우지도 못하고, 응. 그래서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해. 예, 이 말은 운동이. 운동만 열심히 해주면 절대로 다이어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자꾸 살만 더 쪄요. 왜? 다이어트 하면 배가 고파서 운동할 수가 없어. 운동 못하면 미토콘드리아 줄어. 그러면 다이어트 할 동안에는 체중이 줄는데, 예, 네, 미토콘드리아가 줄어. 이게 항암치료 꼭 같아. 항암치료 하면 암이 줄는데, 항암치료 할 동안에 뭐를 다 파괴해버려? 예, 네, 면역력을 파괴하니까 결국은 암은 다 악화되버려. 나중에. 그하고 꼭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뭐 방법으로 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당이 들어갈 때, 이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당이 들어갈 때 문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문이 열릴 때 반드시 여기 스위치가 붙어있어. 엘리베이터처럼. 그래서 손가락으로 딱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니까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문을 열라고 엘리베이터를. 그 틈을 손을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 세포문도 반드시 스위치를 눌러야 돼. 이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와서, 인슐린.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돼요? 예, 네, 췌장에서 생산. 췌장에서 생산이 돼. 그럼 여기 딱 열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면 당을 인슐린이 생산돼서 문을 열어가지고 당을 자꾸 미토콘드리아로 보내고 자꾸 태워버려.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하면 기분도 좋고 그렇죠? 몸도 가벼워지고. 그런데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 자꾸 하기 싫어요.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운동하기 싫어. 이게 부작용. 그래서 딱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자 그래서 당이 들어오면 여기서 당을 태울 때 뭐가 있어야 돼? 번쩍하는 당을 태우는 때 스파크가 와야 돼. 그럼 자동차 엔진도 그렇죠?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 뭐가 들어와야 돼? 스파크가 들어와야 돼. 거기 시동 걸면 시동 걸어놓으면 스파크가 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시동 걸어서 스파크를 쫙 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 그래서 생명이 딱 중단되면 뭐예요? 아 배신당했다. 그리고 기절하는 이유가 갑자기 미토콘드리아에 스파크가 막히는 거예요. 그걸 생기라고 그래요. 그게 막히니까 에너지 생산이 딱 중단되니까 쓰러지죠. 잠시 잠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참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고 있다. 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한다고 감사 안 해. 자,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할수록 박수를 많이 칠수록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뇨에 걸릴까? 운동 부족입니다. 그렇죠? 운동 부족해지면 비만이 오면서 점차 당뇨가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운동 부족. 왜? 운동 안 하니까 이거 열 필요 있어 없어? 문. 문 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피가 끈끈해져요. 피가 끈적거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피가 끈적거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죠? 이게 모세혈관. 여러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가 지금 모세혈관이 많이 발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세혈관의 적혈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요. 적혈구들이 끈적거려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돼. 그래서, 자, 여기에 타려면, 당분이 타려면 스파크도 필요하고 또 뭐도 들어가야 돼? 산소도 공급이 돼.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고 나면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해야 돼. 끈적거려서. 그러니까 산소 공급 안 되면 문 열 필요 있어, 없어? 문 열어가지고,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 보내봐야 산소가 있어야 타지. 여러분. 난로에 장작 아무리 집어넣어 봐도 붙여주지 않으면 안 타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고 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 그게 한국 사람들이 지난 십몇 년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없었어. 근데 이제 막, 당뇨 대란이란 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고지방, 그 다음에 뭐예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생기가 안 오는 거야. 자, 당뇨병 고치는 방법 뭐예요? 운동하고, 그렇게 군지름 거리지 말고, 뉴 스타트 하면 너무 싹 낫는다, 이거 아시겠죠? 문제 없습니다. 뉴 스타트만 잘 하시면, 암이고, 당뇨고, 뭐고, 우울증이고, 동시에 비만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트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